이것만 해도 자소서 작성 시간 엄청 단축되고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면접형 면접바 이영입니다. 여러분,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. 자소서 써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. 누구는 하루에 5개도 쓴다는데 나는 왜 3일이 걸려도 자소서 하나를 못 쓰는가? 늘 쓸 때마다 새로워. 이런 분들 있죠? 자소서를 쓰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것만 해도 자소서 작성 시간 엄청 단축되고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제가 면접에서도 필살기로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했죠? 그걸 자소서부터 연습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해볼게요. 여러분, 자소서 문항을 보고 뭘 써야지? 그리고 거기서부터 글을 써내려고 시작하면요 이미 늦은 거예요. 다시 말하면요, 자소서 문항을 써내려가는데 백지부터 시작한다? 이거 자체가 문제야. 여기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본인의 성격과 강점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라고? 아,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써야 하나? 댄스 동아리. 본인의 경험 중 어려운 문제 상황을 겪었을 때 해당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술해주세요. 문제 상황? 무슨 문제 겪었더라? 그러면 월 가서 고생한 걸 적어야지. 새로운 걸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서술해주십시오. 아이디어? 동아리 행사할 때 내가 또 아이디어 하나 기똥찼지. 그거 쓰면 되겠네. 혹시 이런 식으로 문항을 보고 의식의 흐름대로 쓰고 계신가요?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? 기업 10곳을 지원하고 각 기업의 문항이 4개라면요 그냥 40개의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. 기업을 많이 쓸수록 써야 할 글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그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떠나서 글의 완성도가 낮아지겠죠.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. 필살기 중심으로 모든 답변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. 자, 일단 내가 했던 경험들을 먼저 쭉 적어보세요. 그 중에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경험을 3개에서 5개 뽑습니다. 이게 필살기예요. 사실 70% 정도의 기업은요 3개 경험이면 충분해요. 면접도 3개면 끝납니다. 3가지 경험만 확실하게 정리해놔도요 여러분 자소서니 면접이니 한큐에 끝낼 수 있어요. 자, 경험을 고르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? 첫 번째는 성공 경험이에요. 결과가 분명한 거. 여러분, 결과가 뭐냐? 숫자의 변화, 새로운 걸 만들어냈던 것,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인정받는 점 등이 된다고 했어요. 두 번째는 유사 경험이라고 그랬죠. 내가 지원할 직무에서 하게 될 일과 비슷한 거, 꼭 동일한 경험일 필요는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은행원을 지원한다, 카페 알바와 같은 서비스와 판매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유사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경험들은 어떤 기업의 자소를 쓰든지 무조건 활용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경험을 어떤 문항에 배치할 약간만 정해주시고 그 문항에 맞게 경험을 약간만 가공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. 자, 여러분들이 편의점 알바를 했다 칩시다. 뭐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제가 일단 이걸 예시로 들었어요. 고객 관찰에서 잘 팔릴만한 제품을 전진 배치하고 광고 전단을 붙였더니 매출이 10%나 올랐어. 이거 놀라운 경험이죠. 자, 이 경험 하나를 가지고 성격의 장단점, 강약점, 문제 해결,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 전부 다 이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고객 관찰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분석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고객 관찰을 해서 잘 팔릴만한 제품을 전진 배치하고 광고 전단을 붙여서 매출이 10%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문제 상황, 문제 해결로 한번 표현해볼까요?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 때 매출이 평소 대비 30% 저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쌓기 위한 도전으로 이 상황을 인식했습니다. 그래서 고객 관찰에서 잘 팔릴만한 제품을 전진 배치하고 자, 벌써 보여. 행위나 내용은 똑같죠? 근데 질문에 맞게 앞에 도입부만 바꿔주는 거예요. 의도와 관점을 추가하는 거죠.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.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 때 매출이 평소 대비 30% 저조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. 고객 관찰을 통해 잘 팔릴만한 제품을 찾아내서 전진 배치하고. 자, 지금 매출 10% 오른 경험이 뭐 하우와 여러분이 하셨던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. 그 똑같은 내용들을 질문에 따라서 조금씩 나의 의도와 관점을 추가한 겁니다. 여러분의 필살기 경험이 있으면요 어떤 질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에 맞게 답변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경험의 배경 설명, 액션의 강조점만 자소서 문항에 바꿔주세요.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나를 뽑아야 되는 가장 좋은 이유, 중요한 경험들 위주로 자소서가 작성이 되고요.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합격률을 올리게 될 겁니다. 자소서 작성은 비교적 수월해지는 거죠. 앞, 뒷만 바꾸면 돼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소서에만 좋냐? 아니에요. 면접에서도 어떤 질문을 받든지 이렇게 필살기로 답변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. 아직도 자소서를 새로 쓸 때마다 무슨 경험 쓸지 막막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내 경험을 베스트5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영이었습니다.